존경하는 학조법인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한 시대의 건국발전의 역사를 담당하신 역대 총장님, 신해하는 건국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여러분, 김순도 건국대학교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18만 동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전 생애를 통하여 다시 없는 영광과 가슴벅찬 감회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몰래는 제가 모교의 강단에 선 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7월 교수, 학생, 직원, 동문대표, 외부인사로 구성된 총장 후보자 선정위원회 투표를 거쳐 합조법인 건국대학교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었습니다. 저희 영광과 기쁨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의 덕분이기에 저는 이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저를 19대 총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합조법인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님과 이사회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건국가족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러나 한편 우리 대학이 당면에 있는 현실과 문제들을 생각하면 걱정, 감격에 앞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저에게는 우리 대학 내부의 갈등과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보통은 우리 건국대학교는 외형상으로는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폐괴에 부딪혀 진정한 질적도약을 완벽하게는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은 대내적으로는 다수간의 비효율적인 대학 운영과 늘 부족한 대학 재정, 그리고 핵심적이고 실용적인 대학 발전의 부재, 대외적으로는 우리 대학 이미지의 고착화와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춘 대학 교육의 주도권 상실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200을 넘어 건국대학교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에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대학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염원과 시혜를 계속하여 모아주신다면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건국 공동체가 시행해야 할 발전계획 비전과 핵심 과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져야 할 마음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건국 가족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총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건국대학교가 앞으로 4년 후인 2016년까지 국내 대학 탑5,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는 비전을 여러분들 앞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비전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가꾸는 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러한 목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런던 올림픽이 끝났을 때 한국 대표팀은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만일 제가 4년 전에 한국이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탑5에 드는 스포츠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저는 우승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가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K-POP 열풍이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저희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특유의 집념과 열정으로 한 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전쟁 케어 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학을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설립자이신 상하유숙장 선생님께서는 항상 조국의 건국을 생각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마음을 비운다는 뜻의 상념건국, 호신미족의 기치를 들고 1931년 일제치하에서 민중대원을 창립하고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조선정치학관을 대거하였습니다. 설립자 유석정 박사님의 호 상화는 상념건국 허심위족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개인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상화정신은 우리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7곡마다 역경을 헤쳐나온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하정신을 계승하여 화학과 개혁의 정신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내 대학 탑5,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실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학과 개혁은 얼핏 보아서는 양립하기 힘든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국대학교가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화합의 리더십과 다른 한편으로는 강인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개혁의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건국가족과 내외기민 여러분, 눈을 돌려 밖을 바라보면 지식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와 글로벌 경쟁체제의 객화로 대학 교육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3대 중심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도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건국대학교 발전개혁의 기본 방향을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대학 운영 시스템 개발, 변화하는 지식생태계에 적극 대응하는 선도 학문 분야의 집중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학 간의 경쟁 격화와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대학 교육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 다시 말해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의 핵심은 통합교육과 문제 해결형 교육입니다.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영역의 장벽을 허물고 통합교육 및 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복잡한 문제에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역량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로봇개발팀에 합류할 수 있고 이공계 학과 졸업생들도 홍보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성장교육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대학의 성공과 실패는 도전적인 탐구정신과 지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교수나 학생들이 기존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선도 학문 연구에 도전하고 끊임없는 담론을 통해 새로운 사고의 집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 나갈 수 있는 면화 강령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건국가족과 내외기민 여러분, 2016년 국내 대학 탑5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8대 세부 추진 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인프라 부분은 인텔리전트 캠퍼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캠퍼스로 만들기 위해 첨단 시설을 갖춘 신공학관 신축과 건국 사이버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급해서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인근 지역과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유비쿼터스 캠퍼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구조 조정 및 대학 운영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노베이티브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 책임 경영제와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하고 앞단가대의 자유권을 확대하며 교협, 학생회, 노조 등 대학 구성원 단체와의 협의를 상설 기구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학사 구조 교정 계약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원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분야는 꼭 지켜나갈 것이며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는 분야는 21세기 행으로 학사 편제를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사 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적 토대 구축 차원에서 학생들을 21세기 글로벌 시티즌 세계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창조적 인재 교육 이미지티브 에듀케이션 전략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양 강화를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융복합 교양 과목을 개발하며 학생의 의견 수렴을 위한 대비 교구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졸업후 진로 관리를 위해 선후배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졸업생 벤처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원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을 활성화하고 교비 지원 해외유학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체 교수들의 복지 개선과 우수교수 학점을 위해 선도적 연구 이니셔티브 리서치 지원 강화 전략을 해나가겠습니다. BK21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바칭 글로벌 엑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캠퍼스는 생명공학, 정보통신, 생태건축, 글로벌 캠퍼스는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 콘텐츠, 예술 분야, 환경, 생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연구년제 교수의 승진 승급과 성과급제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교내 연구비 지원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직원들의 복지 개선과 책임 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개선된 인적 관리 시스템인 Improve Human Resource를 시행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의 자긍심과 이를 바탕으로 발휘되는 헌신적 노력 없이는 대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 수의자 중심의 봉사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건국대학교가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인터내셔널 코어퍼레이션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유수연구소와 국제산학협동연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교환교수제, 교환학생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별 국제화 담당자를 배정하고 외국 학생 유치와 이들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글로벌 캠퍼스를 중앙권의 선도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캠퍼스 특성화, 인플레시브 글로벌 캠퍼스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캠퍼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형 산하가 및 용복합협력체를 구축하여 협동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를 중점 개발하고 정보, 생명공학, 디자인 등 특성화를 강화하며 바이오 디자인, 경영학 등 융복합형 학과를 신설하며 서울 캠퍼스와 공동연구, 공동강의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렇다 할 캠퍼스의 생태환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우수 편입학 학생의 충원관리를 위해 예비대학 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모교 한국대학교의 제19대 총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어 저희 생애에 최고 영광을 안겨주신 건국가족 여러분과 특히 학조법인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국인과 내 기빈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